어르신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성악가곡교실, 오늘은 우리의 가곡의 역사와 또그 가곡을 살펴보면서 불러보는 그두 번째 시간, 박태준 선생님의 동무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했었죠. 네. 자, 그럼 우리 어르신들 동무생각 불러보기 전에 간단하게 스트레칭 하시면서 그리고 발성 해보겠습니다. 네, 어르신들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일어서셔서 다 같이 간단하게 몸 움직이시고요. 네, 발성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이에 아, 오, 우 발성 해볼게요.
네, 동무 생각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이윤상 작사, 박태준 작곡의 곡이고요. 박태준 선생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동요 오빠 생각을 1930년도에 작곡하신 분이세요. 네, 이 곡은 1922년도에 작곡이 되어져서 가곡의 형태 면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원래 제목은 사우였는데 뒤에 동무 생각으로 편안하게 우리말로 바뀌었습니다. 작곡자가 음악적 전문 지식이 없던 때에 작곡이 되어져서 4분의 4박자의 동요조의 선율이 전반부에 흐르다가 이제 후반부에서 8분의 9박자로 변박이 되면서 감정을 격화시킨 것이 특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악보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악보를 보시면 맨 처음에는 봄의 교향 악이 이렇게 4분의 4박자로 시작이 되었다가 네, 이제 뒤로 가면은 조금 잘리기는 했는데 8분의 9박자 보이시죠? 네, 청라언덕과 이 부분부터 8분의 9박으로 변하는데요. 이 8분의 9박은 청라언의 8분음표 3개와 또 덕과 과의 점사분음표가 2개 나오면서 8분음표가 3개, 3개에서 총 8분음표가 9개인 박자고요. 박자는 사실 3박자 계열로 청라언이 8분음표 3개로 하나, 그 다음에 덕과가 각각 하나씩 해서 3박자 계열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이렇게 나뉘어지는 3박자 계열의 박이에요. 제가 이따가 지휘를 해서 보여드리면 3박자로 지휘를 할 텐데요. 네, 이렇게 동무 생각은 4분의 4박자에서 8분의 9박자, 즉 4박자 계열에서 3박자 계열로 바뀌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가사를 한번 보면서 노래를 불러보겠는데요. 총 4절까지 있고요. 1, 2, 3절 계속이 되고, 그리고 간주 후에 4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주 들어갈게요. 노래해 노래
곡에서 그 8분의 9 박자로 바뀌면서 감정이 격해지는 부분, 이 부분이 이 곡의 특징이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청라운덕과 같은 내 마음에 여기를 우리가 조금 격정적으로 불러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우리 여기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청라운덕. 청라운덕과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3박자 계열의 첫 음을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해서 하나씩 악센트를 주면서 좀 노래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정시작. 청라언덕과 같은 자, 여기 백합 같은에서 갓이 한 번에 훅 뛰어오르면서 소리를 격정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클라이막스죠. 그래서 여기 할 때는 정말 분수가 뿜어져 나오는 듯한 느낌처럼 살짝 하지 마시고 어르신들 크게 백합 같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백합 네, 이렇게 소리를 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튠이 갓보다 어쩌면 소리가 더 크게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만이 이 갓이 튀어오르면서 소리가 격정적인 소리가 나겠죠? 네, 한번더 해볼게요. 백합 같은. 자, 하나, 둘, 아니, 둘, 셋. 백합 같은 내 계속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여유 있게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 이제 제 지혜에 맞춰서 한번더 부르고 마쳐야 될것 같은데요. 노래가 그 조금 묵직하고 또 담담하고 그러한 선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역도 조금 낮은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원래 조보다 제가 조금 낮게 했는데 그것은 그 변박이 되어가지고 그 뒷부분에서 네, 그 부분이 확 뛰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리가 갑자기 어려움을 이제 어르신들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음역을 낮추어서 불러서 이게 약간 너무 어두운 듯한 느낌이 조금 드는 것이 아쉽습니다.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조금 한키더 높여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낮게 편안하게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어르신들 이제 제 지혜 보면서요. 불러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울려
보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맨 마지막에만 그렇게 해볼까요? 네, 반주 없이. 자, 내가 내게 시작. 내가 내게서 빛날 때에는 올려서 모든 슬픔이
친구, 동무 생각하시면서 또 전화도 하시면서 네, 마음의 회포들 풀으시면서 네, 또 생기 있는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어르신들 우리 또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